오늘은 전동 킥보드의 핸들이 흔들림 현상, 어떻게 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를 접었다 펴고 난 다음에 이 레버를 젖혀주죠. 젖혀주고 난 다음에 앞으로 꽉 밀어줍니다. 자, 레버를 꾹 밀었죠. 자, 근데 꽉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흔들흔들하죠. 앞뒤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되게 불안한 주행이 됩니다. 앞바퀴가 흔들흔들리니까 조그만 방지턱만 있어도 이게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불안한 운전을 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간단한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킥보드로 뒤집습니다. 킥보드를 뒤집으면 레버 부분 있죠. 레버를 움직이면 요 뒤집은 요 부분이 저기 이 부분 이게 움직입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자, 요게 꽉안 조아져서 그렇거든요. 요 부분을 밴지 같은 걸로 조아줍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요거는 뭐 킥보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적정하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전 대충 요 정도 조아주고,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레버를. 자, 아까 밑에 조았기 때문에 여기 좀 빡빡하거든요. 너무 많이 조았네. 이제 조았습니다. 조고 나서 흔들어 볼게요. 흔들림이 전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게 이제 위에 레버를 올리면 요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두개 연결 부분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슨해버리면 요게 위로 빡 올라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느슨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핸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까 만졌던 부분, 그 부분을 벤치 같은 걸로 적정하게 조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처럼 집에서만 놓고 타시면 이걸 좀 빡빡하게 조아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걸 뭐 접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빡빡하게 타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게 이동을 하거나 차에 실거나 할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빡빡하면 이게 접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뭐 밑에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이걸 좀 약간 어느 정도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많이 접으시는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해놓고 다음에 집에서 그냥 고정으로 타신다, 접을 일이 없다, 그럼 저처럼 좀더 빡빡하게 놓고 이 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타시면 될것 같아요.